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치과에 근무하는 김영수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코비드-19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생활화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구취를 못 느끼던 분들도 이 마스크 속에서 나는 그 자기의 그 구취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병원을 찾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리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거나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의 환자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 구취를 측정해 보면은 그 굉장히 그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휘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생리적 구취증이란 말하고 병적 구취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취 클리닉에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거의 90% 정도는 생리적 구취증을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인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배가 고플 때 그다음에 긴장했을 때 몸이 피곤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적으로는 이제 그 소아에서 그 치아 교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춘기라든가 아니면 갱년기라든가 뭐 이럴 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나타나는 냄새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적 구취증이라면 뭐냐면요. 그 전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구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비인후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과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취가 이제 전신적, 신체적 구취증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구취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는 구취가 없는데요. 환자의 어떤 그 환각이나 망상, 뭐 정신질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취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쭉 해갖고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편식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금해야 되는데요. 뇌가 깨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침이구나라고 깨는 거는 이제 햇빛이 뭐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은 아 이게 뭐 아침이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뇌는 입 안에 먹을 게 들어와야지 침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침을 내보내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려면은 많이 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은. 그래서 밥국, 반찬찌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먹는 한국인의 아침 식단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회 이상, 30번 이상 이제 씹는 게 좋다는데 30번 이상 씹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이거의 반만이라도 씹으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하루에 6번은 한 컵의 물을 마셔야 돼요. 한 컵이 한 2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머그컵 한 잔이. 그냥 마시지 말고 이렇게 가글 하면서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입 안에 남아 있는 것들도 청소가 되고 목에 고여 있던 것들도 넘어가고 우리가 부족한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물을 자주 드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이 긴장돼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혀 내밀어 보세요. 아마 압니다. 여기 벌써 보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우린 이걸 보고선 아, 이 사람 혀가 크구나. 혀가 이제 얼마나 크면 이렇게 주름져서 나올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혀는 크고 작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긴장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혀는 안에 다 혈액이 들어있잖아요. 혈액이 이제 긴장됐을 땐 거기 꽉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니까 혀가 커져요. 커지니까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밀어요? 치아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자국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치흔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치아 자국이 이렇게 보이면은 평소에 입안이 많이 긴장돼 있구나라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밀고 한 30초 정도 있잖아요. 다 펴집니다, 요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장도를 이렇게 알수 있고요. 커피나 차 탄산음료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고요. 차에는 아마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을 겁니다. 탄산음료에는 카페인들이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수도꼭지를 잠그고요. 하수구를 열어놓게 되죠. 커피 한잔 먹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서 뭐 소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타액이 많이 공급되어도 될까 말까 한 구강 내에 수도꼭지를 잠궈놓는 거예요.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서 물은 이미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몸에는 점점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반드시 이렇게 그 양만큼의 물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안에 오래 남는 간식. 요런 간식들은 항상 입안에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으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안에 뭐가 있으니까 씻어내야 되겠다 해갖고 타액을 계속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되니까 결국은 그 침샘에 고여있던 타액들이 고갈되겠죠. 예, 그래서 입이 점점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간식 드시고 나서는 또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 가글을 하면서 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맵고 짠 음식이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 이런 거 드시고 나면은 입이 맵고 짜니까 결국은 침이 다 고갈돼 버립니다. 입안에 있던 타액이 점점 모자라게 됩니다. 이거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드시고 나서 꼭 이렇게 물 한 잔으로 가글 하면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침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주 반 병을 드시더라도 매일 드시는 분이 있어요. 빈도가 중요한 거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알코올이 분해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타액이 소비가 되고요. 입이 마르게 되면서 구취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에 관한 건데요. 요새는 그 이렇게 전자담배 피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뭐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혐기성 세균 설명드렸잖아요.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 구취를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은. 산소가 있으면은 이 절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걸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주로 그 구취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흡연을 할 때는 입이 마르게 됩니다. 담배 한 대 피우는데 필터 담배라고 해봐야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2분 동안 마르면 얼마나 마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혐기성 세균한테 2분은요. 우리 사람한테는 며칠에 해당합니다. 며칠. 며칠 기간을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은 혐기성 세균한테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그다음 입이 마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담배 피는 분들은 특유의 그 구취가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흡연량을 줄이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갑 피우는 분들은 반갑만 피우세요라고 다음에 올 때까지 반갑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갑 피우는 분들은 다음에 올 때는 다섯 대로 줄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자주 이를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취 환자들의 특징이죠. 몇 번 닦으세요? 저는 수시로 닦아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루에 뭐 네 번이 뭐고 뭐 여섯 번 막 열 번 닦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전문지에는 이런 기사가 맨날 나요. 치약이 입냄새를 만든다. 치약의 성분 중에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품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치약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를 판가름할 때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거품이 잘 나야 되고요. 향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치약 회사들은 너도 나도 합성 계면 활성제 성분을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입을 많이 마르게 한다는 기사예요. 그러면 구취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그럼 뭐 이 치약 쓰지 말고 뭐 어떻게 입 닦지 말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아침하고 취침 전에는 무조건 정상적으로 이를 닦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때만은 반만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통 뭐 3, 4분 닦았으면 아침하고 취침 전에 그러면은 낮에는 1, 2분으로 줄여서 닦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닦다가 뱉고 닦다가 뱉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입안에 침이 결국은 다 고갈이 되겠죠. 예, 이 점심 때 한번 닦으면서 오후에 쓸 침이 지금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입이 말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성분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 뱉는 것 때문에 점심 때는 좀 시간을 반만 줄여갖고 닦으시면은 나가는 타액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해갖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서 보았을 때 시청자분들이 어느 혀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쪽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이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봅시다. 어느 게 맞는지. 이건 아니네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닙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왜 요거냐 하면요. 혀에는 이제 돌기가 있죠. 파필라라고 하는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들이 이렇게 이제 가지런히 모여 있으면 요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닿는 데는 원래 혀 색깔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요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돌기 위에 한꺼풀 씌웠죠. 혀를 전혀 관리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화형 게 이제 무슨 죄진 것처럼 막 긁어낸 거예요. 칫솔 또는 뭐 텅클리너라고 하는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막 긁어낸 겁니다. 이거는 상처가 많은 혀가 됩니다. 이 가운데 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치약을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이따 끌 때 한번 이렇게 혀 닦아보세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불안감이죠. 불안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게 절대로 말할 때 입 가리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한테 껌을 주건 사탕을 주건 창문을 열건 내 구취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 가르쳐준 그런 방법들을 3개월간 꾸준히 연습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아마 앞서 설명한 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구취 관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